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이틀 동안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을 못했네요.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지금 3일 동안 떨어지다가 금요일부터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상당히 막판까지 올려줬는데 개인들, 외인들이 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사면서 지수를,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오래간만에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죠. 특히 뭐 120달러, 123달러까지 가다가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지금 6달러까지 떨어졌나요? 123.7달러까지 갔다가 96달러.4.44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공포.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3월 이래서 지수는 뭐 당연히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갔고, 미국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해외 지금 지수를 보면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수는 필라베트 반도체에도 떨어졌다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역시 떨어졌다가 이제 저점은 깨질 않고 있다가요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저점을 한번 깼다가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기대가 일단 커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발 원유 수요 감소 전망 때문에 일단 뭐 상당히 유가가 123.7에서 96.44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7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27포인트 정도 빠진 거니까 굉장하죠. 퍼센트로 빠져서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운도 좀 완화되면서 일단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 지수도 오늘 오래간만에 강력하게 지금 3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오래간만에 정말 힘든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을 복구를 해줬다, 이렇게 보죠.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손절하는 거, 10% 손절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계좌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날 여러분이 손절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손절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좋은 종목을 사서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업을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건 좋은 주식을 사서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수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공매도를 치는데요. HMM이 그렇고요. HMM이 지금 공매도를 지금 3일 연속 쳤나요? 3일 연속 치면서 공매도를, 어제는 뭐 사상 최대로 공매도를 쳤으니까요. 이 HMM 공매도 내용 중에 최고 많이 쳐서 7%를 빠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죠. 어제 394억, 오늘도 공매도 쳐서 올라갈 거를 망쳐서 180억을 갖다 공매도 치면서 종목을 상승을 갖다 막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공매도 심한데, 이거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공매도는 지금,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건 뭐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시초가를 59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라 팔고 도망치란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걸 지키질 않아서 손실이 상당히 커졌죠, 지금. 그죠?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럼 잘랐으면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굉장히 커졌다. 뭐, 두 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다 틀리는데요. 상당히 손실이 커졌다. 이걸 뭐냐? 빨리 날려서 되는데 못 날리고 지금까지 끌려왔다. 어느 정도 심해냐?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3, 4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보면 오늘도 공매도가 595천인데요. 전에는 이 공매도 양을 갖다가 8시 넘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7시 넘어서 요즘에는 이제 장이 끝나면 바로 알려줍니다. 자, 재밌죠? 잠깐만요. 전에는 그 공매도 양을 보통 8시 또는 7시, 그때 앞자리에서 7시. 요즘에는 장이 끝나면 이제 알려줍니다. 전에는 알려주질 않았었습니다. 이제 장 중에는 알려주질 않죠. 보호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3월 11일 날이 2600억, 그러니까 3월 14일 날이 2900억, 3월 15일 날이 1000억, 올해도, 오늘도 590억을 공매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6%, 7%, 11% 갔으면 공매도로 3000억 쳤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공매도를 쳐서 개인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또 뭐죠? 열심히 매수를 하고요. 그러면 기관은 누가 매수하는,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은 누가 매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연기금이 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인 중에서 기관이 합계니까 연기금이 주로 사고요. 개인들이 사고 연기금이 삽니다.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은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해가죠?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얼마나 샀냐? 400억을 샀고 2022년 1월 27일 날 나오자마자 얼마요? 400만 주.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기금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연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그럼 당연히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지. 그죠? 자, 그러면 개인들도 샀는데 개인들은 돈 벌었나? 개인들 돈 못 벌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시초가를,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하라? 팔고 도망치라 그랬죠. 이것만 지켰었던들 여러분은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못 모르고 LG세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고 또 신규로 가입 매수를 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당연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주도주가 가니까 당연히 내일 제가 무료방송에 오전에 무료방송을 하는데요. 내일 건설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윤석열 단성자가 내일 건설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윤석열 주도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원전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예, 건설주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으로 갔는데요. 아직은 뭐 지금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오늘 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건설주가 올라와서 대체적으로 예, 뭐 계룡건설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GS건설도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야 되느냐 다 이미 제가 유튜브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사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역시
잠깐만요. 다시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대건설 요즘에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나갔죠. 그죠? 여기 보면 화성산업이라든지 그죠? 그죠? 또 나갔죠. 그다음에 또 한신공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강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뭐 건설회사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수익을 크게 가느냐 그럼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신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주도주로 갈지 그것을 해야 그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른 종목만 사고 있다면 여러분 수익은 크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낼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완화가 됐지만 지금 FD에서는 Fed에서는 당연히 이번 연준에서는 3월 그 연준에서는 0.5포인트 이자를 올린다.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0.25%. 우리나라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세 번 정도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0.25%도 올라가는 것은 이미 예정돼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금리 올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수혜가 줄지 그거는 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서 그거는 이런 종목들을 금융주를 사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출을 당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그죠? 투자에서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거고 그 도움을 받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실제로 들고 가면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은행주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은행주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서 들고 가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 투자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공부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서 갈 수 있는 거고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매수해서 가면 당연히 물론 실적이 부진하는 기업도 급등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정치 테마주를 만져가지고 아픔을 겪게 되고 부실 기업을 사가지고 상장 폐지나 감자를 당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을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뭐 주가의 재무 분석은 이미 실적은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런 말에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앞으로 그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런 거를 분석해가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투자의 정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될 것을 감안하면서 주식을 샀을 때 그런 좋은 주식은 수익을 많이 내준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반도체가 다 떨어졌는데 얘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심택이 얼마나 좋은지 자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오늘도 얼마나 수익 났습니까? 그러면 500% 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얘가 그냥 갔냐. 이렇게 오랫동안 또 못 간 거예요. 이걸 참아낸 그죠?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500%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아유 전문가님 500%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저하고 함께하면서 이 고통을 다 참아낸 겁니다.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고통은 없이 수익만 줬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가지도 못한 거를 인내하고 참았더니 현재 얼마? 500% 수익을 나고 있다. 우리 유료는 오늘 고백한 겁니다. 500% 수익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고통에 대한 보상의 대가가 온 것이지 고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익만 500% 났습니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 분석을 해보면 자, 굉장히 안 좋았죠. 실적이 무슨 897억에서 지금 960억, 이번에 4.4분기까지 1700억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 147억, 153억, 312억, 504억 영업이익이 폭발적, 이번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00억이 넘게 수익 영업이익이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영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있는데 매출액은 없나요? 매출액도 똑같이 증가하면서 같이 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했을 때는 이렇게 5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투자하고 그랬을 때 그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테마를 따라간다든지 뭐 부실 종목을 갖다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간다든지 그런 것은요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그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갔다가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다면 그야말로 정말 아픈 경험을 하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했으면 이렇게 500%를 나면서 들고 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원칙이 돼서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석 투자라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서 갔을 때 나는 거기다 동업하니까 좋은 수익을 내주더라. 이게 정석 투자라는 겁니다. 차트만 보고 기업 분석은 없이 실적은 다 반영됐다고 보고 그저 실적은 보지도 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오로지 차트로만 모든 걸 다 하고서 뭐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주도주가 갈 때도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한샘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한샘이 이 주도주로 갈 때 2013년부터 예, 그죠? 무려 얼마 갔죠? 예. 3,000원짜리가 34만원 거기서 10 뭐죠? 예. 얼마 갔습니까? 3만원짜리가 34만원이 갔으니까 대충 그죠? 100배가 갔나요? 자, 이렇게 갔을 때 1000%가 날아가는 때 1800%가 날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끊임없는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간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갔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정한 투자가 뭔지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은 그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 분석을 하고 그것을 아무리 지나치게 그죠?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들이 다 있잖아요. 피터 린치가 뭐라죠? 재무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벤저민 그램은 재무 분석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자, 전설의 투자자 앤서니 볼턴은 뭐라고 그러죠? 예.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다 재무 분석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도 예, 김영희 씨가 지수를 예측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해라. 그것만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길이다. 그런데 개인들은 재무 분석을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트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재무제표가 모든 걸 반해주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종목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서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반드시 공부해서 투자에 만전을 기한다면 반드시 이번 장의 시장이 힘들었어도 여러분이 꾸준히 보유했다면 반드시 그저 좋은 길이 올 것이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다 지나가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자, 내일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 템플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정석 투자로 가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참여해서 모두 이번에 돈을 왕창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또다시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니까 자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주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점점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는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